아, 이게 나온 줄 몰랐네. 절 지켜만 준다면 연구 자료를 공유해 줄게요. 약속하는 겁니다. 위험한 실험을 좀 했다고 너무 호들갑떠는 거 아니야? 당신들이 몰라서 그래요. 아카데미아는 올바른 지식 사용을 계도하기 위해 학자를 감독하는 감독관을 배치했어요. 바로 풍기관이에요. 그중에서도 우두머리인 대풍기관이 가장 무시무시해서 그 녀석한테 찍히면 저승 끝까지 추격해온대요. 에이, 무슨 귀신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사람 겁주지 마. 찾았다. 공맹이잖아. 아니야. 저건! 거의 뭐 수메르의 집행관이네. 이 앞잡이 같은 자식들아, 내가 연구를 위해 얼마나 연기 지력. 갈 길이 머니까 기운 빼지 않는 게 좋아. 할 말이 있다면 심판의 순간까지 남겨두도록. 오, 이 컨셉 자체는 좋다. 그거는 이나즈마의 저기 여기서 말하는 풍기관들이 여러 개 있는 것 같으니까 이나즈마의 저기 동행들이 이쪽에서는 풍기관이네. 풍기관 그 중에서도 얘는 대풍기관이야. 근데 이렇게 보면은 수메르는 되게 각박해 보인다. 좀 무시무시한 동네네. 이 아저씨라고 해야 되나? 이 캐릭터 진짜 연기 잘하는데 파들파들 하는 게 너무 연기 잘하는 것 같지 않아요? 파르르르 파르르르 하는 게 대박인데. 이 앞잡이 같은 자식들아, 내가 연구를 위해 얼마나 파르르르. 이 앞잡이 같은 자식들아 파르르르. 어제 새 캐릭터 떴다고요? 어제? 어디? 여기? 어머나 귀여워. 일러스트가 더 귀엽다. 나이다는 숨길 생각도 없는 거지. 작은 구산화려 하신 이미 다 알아버렸지만. 레일라는 누구지? 뭐야? 처음 보는 캐릭터인데? 얼음? 예쁘다. 얼음 벚꽃인가? 얼음 벚꽃 나 필요한데. 점성학 이론을 공부하고 있대. 밤낮에 가리지 않고 천문도를 그리고 논문을 작성한다. 아니,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뭐냐고? 넌 누구냐고? 너 뭐하는 녀석인데? 얼음. 또 모나의 친구가 생기는 건가? 예쁘다. 근데 예쁘다. 여기는 약간 몬드의 설탕에다가 모나를 섞은 느낌일까? 뭔가 학구적인 것 같기도 하고. 예쁘다. 이거 금장식 뭐라고 해야 돼? 쇠덩이 장식 예쁘다. 이거 머리카락도 신기한데? 반사광이? 엘프귀? 엘프종족. 엘프종족은 클레 말고는 없었던 것 같은데? 목소리 기대된다. 응? 뭐야? 캐릭터 플레이가 나왔잖아? 멀리서 온 여행자여, 이 호박색 눈으로 네 미래를 보고 싶어. 사막 밤길은 험난하니 내가 너의 꿈 없는 밤을 돌봐줄게. 방패. 결전의 기도. 사람들은 현재에서 힘을 얻어 미래의 불안에 대해 대비하려 하지. 방패도 쓰고 창도 쓰고. 이거는 이번에 나오는 전문데 같이 쓰면 좋다는 말인가? 곤장. 곤장 뭔데?
다이노도 나왔다고요? 어디? 그렇네. 나왔네. 망자는 모래로 돌아가고 생명은 모래에서 탄생하며 삶과 죽음은 순환하고 인과 응보는 멈추지 않는다. 선악의 균형이 무너지는 순간 심판이 도래하여 그 누구도 도망칠 수 없을지니. 오. 우와, 뭔가 우아하네. 갑자기 소 보고 싶다. 악을 심판하고 규칙을 수호하리. 아무리 험난한 길이라 한들 나는 끝까지 걸을 것이다. 이 몸으로 만물을 정화하리. 대사 좋다. 만물을 정화하리. 이야, 뭐야 이거. 거리가 꽤 된다. 장거리다 약간. 타격감 있을 것 같아. 모든 죄업이 사라져서 세상이 깨끗해지는 그날까지. 사이노, 사이노. 뭔가 무게감을 되게 잡는데. 아니 전투 스타일 되게 파워풀하다. 보니까 좀 거리도 꽤 돼 보이는데. 여기 얘 사람은 여기 있는데 팔은 여기 고무고무잖아. 또 마냥 근접딜도 아니고. 괜찮네. 멋진데. 레이저랑 소가 합쳐진 느낌. 컨셉 일단 마음에 들어요. 컨셉 좋아. 만물을 정화하리. 아니 뭔가 요런 게 좀 소가 생각나요. 갑자기 소 보고 싶다. 하지만 소는 당분간 안 나올 테니 사이노를 뽑도록 하겠습니다. 같은 사시 뽑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또 사박연이거든요. 필요하면은 빌려주고. 아, 창캐 많아서 좋다. 여긴 왜 미니미처럼 보이지? 조그맣게 보인다, 캐릭터가. 장신캐였으면은 간지가 너무 폭발해서 지갑이 사라졌겠는데. 전무 뽑을 거냐고요? 안 뽑을 건데요? 전무 안 뽑을 거예요. 전무 못생겼어. 전무 곤장 좀 그래. 모르겠어요. 아니 근데 일단 전무 설명서가 안 나왔지 않아요? 근데 사이노가 번개고 번개 그렇게 많이 쓸 것 같지 않은데. 아직도 번개에 대한 저의 불신이 있어요. 좀 그래. 번개 불신. 프론소랑 좋긴 한데 번개 캐릭터 뭐 라이덴도 있고 미코도 있고 해서 굳이 전무를 하나 더 해야 될까? 아, 신규 목이 있었어요? 아, 여기 있네. 아, 맞다. 있네. 뭐야. 치확이네. 원마 52%에 해당하는 공격력 보너스. 원마에 해당하는 공격력 보너스? 원마를 높여주는 게 아니네. 그냥 공격력? 원소 전투 스킬이 명중하면 10초 동안 28%만큼 공격력 보너스 3스택. 마카이라. 이건 원마네. 한손검. 원마에 얼마만큼 공격력이 증가한다. 공격력 증가하는 거 그렇게? 이거 예쁘다. 이거 갖고 싶다. 디자인이 예쁘다. 한글을 읽으라고? 아, 양손검이라고. 제가 뭐라 그랬죠? 한손검이라고 그랬어? 왜? 이거 대검처럼 안 생겼는데. 누가 봐도 한손검처럼 생기지 않았어요? 그래도 안 써. 안 쓸 거야. 그래도 안 쓸 거야. 난 이게 더 예쁘게 보여. 이거 꼭 그거 같다. 왜 해리포터 같은데 마법사들 나오는데 보면은 원로원 분들이 탁 뭐 독수리나 호랑이, 사자, 지팡이 딱 찍고 빡 찍고 딱 하면서 등장하는 그거처럼 생겼다. 그렇지 않나요?
장내를 그 지팡이 딱딱 집는 소리가 딱 울리면서 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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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셨습니까? 어허, 이거 무슨 설안인가? Enough. Enough. 못생긴 너? 좀 못생기긴 했지. 아니 좀 치왕만 아니었어도 거들떠도 안 볼 것 같게 생겼긴 했지. 실리콘 주걱? 뒤집게? 너? 곤장? 난리 났네. 학자를 인생 목표라는 수메르이니 다 진심으로 진실과 진리를 쫓는 건 아니야. 일부는 다른 꿍꿍이를 품고 있지. 프로젝트를 신청해서 연구하는 신용만 하면 아카데미의 경비를 받고 편하게 살 수 있거든. 물론 말로는 쉽지만 실제로는 불가능해. 긴 역사를 가진 아카데미아와 아카데미아를 충실히 유지하는 자들은 절대로 진흥범을 놓치지 않기 때문이야. 이번 목표는 누구지? 신의 총애를 받는 사이노는 번개 원수의 힘을 부리며 신을 빙의시켜 자신이 견지하는 규칙과 정의를 구현하지. 태풍기관의 명성은 허풍이 아니라 직접 두 발로 죄인을 추적해서 얻은 것이지. 다른 수학은 부차적인 이득일 뿐이야. 사이노가 수메르에서 20시간의 탐사 파견 임무를 수행하면 획득하는 보상이 증가해. 좋아. 사이노의 일반 공격은 창으로 최대 4번 공격해서 물리 피해를 줘. 강공격을 사용하면 사이노는 일정 스태미나를 소모해 전방을 향해 돌진하며 적에게 물리 피해를 주지. 뒷모습 괜찮은데? 원소 전투 스킬을 발동하면 사이노는 돌진해서 경로에 있는 적에게 번개 원소 피해를 줄 수 있어. 이 몸으로 만물을 정화하리! 원소 폭발을 발동하면 신의 빙이 된 사이노는 길을 여는 사자의 화신이 되어 일반 공격, 강공격, 낙하 공격으로 주는 피해를 다른 원소 효과로 대체할 수 없는 번개 원소 피해로 전환해. 이때 추가로 원소 마스터리와 경직 저항력이 증가하며 감전 반응 피해 면역도 생겨. 감전 면역. 해당 상태는 일정 시간 지속되며 퇴장하면 사라지지. 일단 최우선 궁 먼저 찍어야겠구나. 사이노가 길을 여는 사자 상태에서 원소 전투 스킬 명계 제사를 발동하면 천둥의 힘으로 번개 원소 범위 피해를 주며 길을 여는 사자 상태의 지속 시간이 증가해. 태풍기관의 목표가 되면 얌전히 죄를 인정하는 것이 최선의 선택이야. 끈질긴 추격을 당하고 싶지 않다면 말이지. 대기모션 상태인가? 특성 낙하는 깃털의 심판을 개방하면 길을 여는 사자 상태에서 사이노는 간헐적으로 말로를 꿰뚫는 눈을 발동해. 이때 원소전투 스킬을 사용하면 한정 효과로 이번 원소전투 스킬의 피해가 증가하고 기근의 번개를 3개 발사해 번개 원소 피해를 줘. 이펙트 야 미쳤다. 특성 9개 활의 통치자를 개방하면 사이노는 자신의 원소 마스터리를 기반으로 길을 여는 사자 상태에서 일반 공격과 기근의 번개로 가하는 피해가 증가하지. 번쩍번쩍인데? 번쩍번쩍번쩍번쩍. 와 번쩍번쩍번쩍번쩍. 신의 빙의된 사이노는 아카데미아 교령을 어긴 자에겐 악몽이나 다름없지. 그의 썰렁한 농담처럼 말이야. 전투 중 사이노는 먼저 원소 전투 스킬을 발동해서 적에게 번개 원소 피해를 주고 원소 에너지를 모아. 근데... 원소 에너지가 충분하면 원소 폭발을 발동해 길을 여는 사자 상태에서 일반 공격과 명계 제사로 적에게 번개 원소 피해를 줘. 저런 사람이 쫓아온다고 생각하면 진짜 무섭긴 하다. 명계 제사를 잘 활용하면 길을 여는 사자 지속 시간이 증가하고 판정 효과를 발동해 기근의 번개로 죄인에게 최후의 판결을 내리지. 아니 그 학자가 왜 그렇게 벌벌벌벌 했는지 알겠다. 난 티바트를 여행하다 호기심은 인류의 원죄다라는 말을 들어봤어. 세계의 비밀은 누구나 다 파헤치고 싶은 모양이야. 다만 학자들이 가장 실천할 능력이 있을 뿐이지.
그래서 사이노도 수수께끼에 대한 학자들의 호기심을 잘 이해해. 그가 마치 그가 일곱 성인의 소환의 용댁을 참을 수 없는 것처럼 치명적인 유혹이지. 어찌 보면 아카데미아가 풍기관을 배치한 건 죄 지은 학자를 징벌하기보단 보호하기 위함인 것 같군. 지혜로 범한 죄의 대가는 풍기관의 심판보다 먼저 닥칠지도 모르니까 말이야. 오, 이야, 이야, 아니, 아니 이거 이 스킬이 엄청 번쩍번쩍하네요. 아 이거 실화인가? 어 이거 장난 아니 이펙트가 점점 화려해져. 이러면 몬드 친구들하고 너무 비교가 되잖아. 역시 신캐는 다르다 이거지. 아, 야 이거 이건 뭐야? 야, 뭐 학자들 죽이겠다 이거. 죽일 기세로 오네. 아 진짜 무섭겠다. 얼마나 파들바들 얼마나 떨릴까. 대인 여담이었습니다. 걱정마 물어볼 게 있어서 온 것뿐이니 그렇게 무서워하지 않았는데. 태풍기관님 전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 눈물이 눈물 찔고 마는 거. 아 진짜 귀엽네. 왜 지나가다가 경찰 보면은 아 뭐 괜히 찔리는 것처럼 아 그런 것이야.